안녕하세요. 에그린TV입니다. 오늘은 또 잠시 지금 5시 반 50분인데요. 한 7시까지 또 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예약이 7시까지 있어서. 저녁은 나중에 먹고요. 조금은 오늘은 조금 안 좋아요. 이거는 좀 전에 제가 잘랐는데 파리시예요, 파리시. 그런데 이렇게 계속 눕혀놨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촉을 세울 때 이게 촉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고아가 있었는데 새 촉이 나오면서 또 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눕혀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나눔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를 그거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많이 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눕히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나 있으니까 눕히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해서 여기를 세 개를 다시 심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여기에 눕혔다가 얘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분명히 방향을 틀 거거든요, 다시. 잘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를 여기 공간을 띄우기 위해서 요 정도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는 파리시. 근데 제가 이런 걸 하다가 보면 제가 필기를 잘안 하거든요. 필기를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 혼자 그때는 이거 왜 기억 못 해? 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럴 때는 조그마한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일단 여기다 넣어볼까요? 다음 것은 다음에 생각을 하고. 이러다가 보면 왠지 세워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갈등 아닌 갈등을 하게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톡 다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심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놓으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뿌리만 돋아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보니까 제가 만지다 다쳤거나 이 아가 세력이 약해서 그랬거나 하면서 저게 이게 촉인가 하고 봤어요. 뿌리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눕히지 않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뭐냐 하면 그 덴드로비움 브락테스움 알바 아시죠? 거기에서 이게 꽃대였었던 것 같아요. 이게 브락테스움 알바는 옆에서도 나기는 하는데 대부분 자기 꽃대를 가지고 나와서 꽃을 피우는데 그 분갈이를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촉이 분리되면서 이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눕히지 않고 그냥 이 아이들하고 같이 세워버릴 거예요. 지금 촉을 열심히 제가 틔우고는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제가 적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꽃을 피워봐야 무엇이다를 알것 같아요. 대부분 이 아이들이 되게 진짜 전문가들은 촉만 보고도 아실 수 있겠지만 아직은 제가 그 등지까지는 아니고요. 파리시는 제가 외워요. 동글동글하니 조금 굵었어요. 이러다가 꾹 누르면 그 나와 있던 뿔이나 이런 걸 옆을 누르다가 푹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따로 두는 공간은 없어요. 그냥 똑같은 환경에 놓고요.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있던 거 제가 이제 잠시 하기 전에 이게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것만 제가 촬영을 해서 공간이 이래요. 다름이 아니고 그때 예쁘게 이렇게 꽃이 피었던 이 아이는 키가 워낙 커서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엄마야. 여기 이제 꽃이 크리소테람이라고 해서 요 꽃이 피었어서 이렇게 한번 영상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역시 갑자기 물론 얘가 상황이 좋으면 상태가 좋으면 계속 꽃이 1년 내내 핀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그래서 꽃이 피길래 아, 필 건데 이런 그이 밖에 이게 그 줄기 거죽들을 안 벗겨줘서 그렇는가 해서 제가 다 벗겨줬었어요. 결국은 꽃은 봤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의 제가 이렇게 덴드로비움에서 그 저기를 하나를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죽기 전에는 마지막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 말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화를 얻을 수 있나 싶어서 지금 요거를 눕히려고 하거든요. 보면 이런 것도 이런 부분에서도 혹시나 나오려나 제가 엄청나게 미련을 두고 묻기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미련을 버릴 거예요. 요거는 보시겠어요? 요거는 여기다 일단 여기에다 둘게요. 여기는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한번 눕혀볼게요. 키가 커서 이게 그때 당시 쫄대라 그러죠. 지주대가 없어서 제가 이거 귀하게 얻었던 건데 이게 쫄대를 두 개를 대서 이렇게 했어요. 이 아이에게 버거웠을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얘는 올라가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이렇게 작은 데에다가 쫄대를 요 하나에다 또 하나를 더 떼서 큰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거가 새파랗게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무름병이었을까요? 집에는 현재 그때 당시 한두 개, 현재로는 여름 무릎병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몇 개, 그거 보면 그 어쨌든 호접란 두 개가 비실비실 했어도 갔는데 그게 무릎병이었을 수는 있겠어요. 이렇게. 온체 이 아이들이 커서 그때 5월 14일에 휴가를 떠나면서 일부러 그 경유를 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호텔까지 가서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이렇게 제일 큰 아이를 부러뜨렸어요. 무조건 키가 크는 아이들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부러뜨려 먹었거든요. 되게 꽃이 신기했어요. 그때 1년 내내 핀다고 했는데, 제가 데리고 와서는 피었던 거 이렇게 진 모습을 아까워서 그걸 또 보고 해다가 속상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아이를 이렇게 이런 아이를 다시
드리고 싶으면서도 속상했던 기억 때문에 제가 카툴레아 대왕 카툴레아를 드렸다가 한번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카툴레아를 잘안 들렸었거든요. 지금도 대왕 카툴레아 정말 그때 카툴레아 꽃을 보고 무슨 꽃이 저렇게 아름다워 저렇게 우아할 수가 있어 해서 그걸 샀었던 기억이 있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아.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됐네요. 되게 애지중지 했었는데요. 제가 너무 이 아이를 못 살게 굴었을까요? 대부분 덴드로비움 종류, 이 소꿉 종류는 대가 대공이 탄탄해서 그래서 참 좋아요. 강인해 보이고. 보시겠어요? 처음에 제가 이걸 목분에다가 해놨다가 너무 그거 하나 싶어서 물을 제가 묻히지 않았거든요. 뿌리도 이렇게 깊이까지 갔는데 제가 수태를 너무 많이 넣었을까요? 이렇게 철피는 철피가 이렇게 되어가서 고화를 남겼어요. 아너스몸도 그렇고 그러는데 보시겠어요? 뿌리가 이래요. 이런데도 그 위에서 이 꽃을 피웠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화라도 남기고 가면 아이고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된거 맞지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부터는 많이 파래요. 여기는 요래 8에서 요거는 한번 눕혀볼 거고요. 이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길어요, 지금 얘가 60cm가 넘거든요. 70cm 정도. 연부 같이 새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 마디가 있는 생장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조심해서 그 위에를 잘라 볼게요. 이 아이들도 연부가 왔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이 아이들이 다 파란 부분이라서 꽃이 이렇게 필려다가 못 피웠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때 꽃이 막 올라왔을 때 제가 막꽃 올라왔다고 막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그때 왜 제가 감을 못 잡았을까요? 보세요. 이렇게 길었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요 정도 요 정도 더 잘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60cm 그때 당시 재로 한번 봤을 때 자로 재봤을 때 여기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키우려고 하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제 세월인 거죠. 세월을.
이 아이들은 그래도 비교적 그래서 물에 아, 수태에 넣을 거예요. 이것도 여기까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마디가 다 꽃이 피려다가 못 피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까매졌죠? 여기가. 여기가 되게 싱싱하게 되게 올라왔었어요. 연부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싱싱하게 올라왔었고, 요거 보세요. 이랬었던. 이렇게 해서 요 아이는 이렇게 눕혀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 아이는 무슨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비좁은 듯 하나. 이렇게 해서 이게 비좁으면 이 통을 하나 해서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쭈루룩 해서 물을 좀 많이 해서 두 개를 만들어서 눕혀 놔 볼게요. 조금 슬픈 날이에요. 이 아이들 하고, 이 아이들 하고, 이렇게 해서 해놔 볼게요. 중간중간 과정, 또잘 돼가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혹여나 이 싹이 잘 나오면 구독자 한두 분하고는 그 이게 잘 살아난 기념으로 나눔을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슬픈 날.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